다른 현실을 알게 되었어. 그런 것이었구나. 나는 나는 주연. 아, 원래 나 같으면 말을 할 텐데 뭔가 지금 정섭이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너무 제 패를 많이 까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었어. 됐어, 뭐 아, 옛날인데 뭐 완전 일일차인데 뭐 막 원하는 사람이랑 다 할 수가 있나? 나도 궁금한 거 있어. 근데 왜 그러면 강원도 데이트 때 궁금한 사람을 안 뽑은 거야? 어? 강원도 데이트 때 나 말고 뽑아야 됐었잖아. 응. 근데 궁금한 사람을 안 뽑았잖아. 초아 언니 선택한 거 아니야? 맞아. 어. 초아 언니가 궁금했다고? 어. 왜? 어, 난 지원님 말하는 줄 알았는데. 왜? 그때 지원님이랑 술 아침까지 먹은 거 궁금해서 그랬다 그랬잖아. 응. 지원 누나랑 초아 누나가 두 분이 좀 침착하잖아. 말 잘 안 하시고. 그래서 궁금했어. 초아 언니한테 정섭이가 마음이 있었다는 걸 그날 알았거든요. 뭔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. 너 만약에 휘피드가 남자였어. 혈육을 모르는 상태로. 그러니까 나 그거 누구한테 줬을 거야? 아, 반대 상황에도 재영이 형 아니면 철영, 철현이 형한테 보냈을 것 같은데? 상 알고? 철현이 형 소아인 건 약간 뭔가 남매 같아 갖고 남매 같아. 1일차 때 약간 남매 같은데 이랬어. 무슨 생각해 갑자기? 별 생각 안 하는데? 그래?